이 차량은 마이클 키튼이 출연했던 1989 배트맨의 UV 라이트에 반응을 합니다. 링크에서 한번더 들어야지. 여기에다가 배트맨 같이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비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LED 들어오고 멜로디까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핫토이에서 제작한 핫토이 코스라이더예요. 핫토이 코스베이비 제품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스라이더 제품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사실은 저도 좀 생소해요. 물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굳이 구매를 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총 12개인데요. 갖고 온 이유는 핫토이 공식 수입원인 글로리 먼데이에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핫토이 코스 라이더 제품은 너무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핫토이 코스 베이비 제품의 두배 가격이거든요. 한 5, 6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를 까봤는데 대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져온 피규어들은 DC 라인입니다. 요것들부터 보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얘네들이 코스라이더의 출시작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CSRD, 코스라이더 001이죠. 일단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는 개봉을 했어요. 바로 요 펭귄맨인데요. 일단 요렇게 펭귄맨과 관련된 다양한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얘네들 진짜 귀엽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았던 게이 박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카툰풍의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고요. 놀이공원 느낌의 이런 반짝반짝한 표현들. 예, 요 부분도. 각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뒷면에, 아, 요건 아직. Nope. 일단 이 펭귄맨은 다른 것들을 꺼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코인은 다 똑같네요. 네, 이렇게 모두 꺼내 봤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여러분은 못 보셨잖아요. 저는 봤잖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스티커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스티커만 봐도 영화 속 장면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자, 이제 피규어를 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뭐 500원이나 1000원 넣고, 500원짜리는 없나? Nope. 실제로 그런 데 가면 미끄럼 방지 철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는 이런 스티커들로 꾸며져 있고요. 이 차량은 마이클 키튼이 출연했던 1989 배트맨의 배트 모빌이죠. 원래는 엄청 긴 차량인데 많이 축소를 해놨죠. 잠깐, 사이즈가 앞뒤로는 한 9cm, 높이는 한 12cm 정도, 가로는 제일 넓은 데가 8cm. 바퀴는 안 움직이고, 작지만 요런 헤드라이트 부분, 요런 디테일 부분, 요런데, 후미등까지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차량이죠. 얼굴을 보면 뭐 마이클 키튼이 보이진 않습니다. 배트맨 원 버전 마크. 그래서 배트맨 2에 나왔던 이 펭귄맨이 1번, 2번으로 출시한 거겠죠. 제가 방금 전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런 코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전 구멍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스피커가 보이죠? 요건 따로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USB로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로 꾸며져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있구나. 이게 서로 이렇게 도킹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개를 연결하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뭔 아껴보자고. 소리지? 저 처음에 이 펭귄맨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현우 터졌거든요. 오리배의 이런 디테일들 너무 귀엽잖아요. 펭귄맨 같은 경우는 실제 배우의 얼굴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우산 야무지게 들고 있죠. 다음은 다크나이트 배트맨.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웨인 엔터프라이즈. 바퀴 안 돌아갑니다. Nope. 이 텀블러의 디자인은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다만 플라스틱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고요.
확실히 의상을 보면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의 의상 디자인이 보이죠? 하지만 얼굴은 그냥 환한 꼬꼬마. 다음은 다크나이트의 빌런 히스레저 조커입니다. 밑에 베이스는 조커의 이미지 컬러인 퍼플이 사용되었죠. Why so serious? 바닥판에는 살짝 녹색기를 넣어줬어요. 녹색기. 이 조커가 타고 있는 차량은 처음에 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요 빨간 게 경광등으로 보여요. 예, 경찰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 경찰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뒤쪽을 보면 살짝 옛날 에쿠스 느낌도 있고 아마 여기서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조커는 빌런인데 웃는 표정이 굉장히 유쾌한 느낌이죠. 이 왕성맞은 손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머리 표현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DC 마지막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 퀸과 조커네요. 이 자주핏 스포츠카 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블링블링 럭셔리하죠. 후면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골드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할리 퀸 굉장히 예쁘고 귀엽습니다. 머리카락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 표현해 주었고요. 베이스는 달달한 느낌의 연핑크. 자, 이제 액션. 제가 지금 세 번을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음악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걸리나 봤는데 거의 1분 정도 걸리네요. 한 타임이.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은 똑같네요. 일단 플레이하면서 몇 가지 느낀 거는 음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소리가 아쉽지 않게 크게 나왔고요. 코인이 없어도 이 버튼 두 번 누르면 그냥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확실히 전조등 부분에서 LED가 나옵니다. 얘는 아마 여기서 나오겠죠? 일단 이 DC 제품들은 다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피규어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만 누르면 다 될까? 아니면 각자 눌러줘야 될까? 오. 이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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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치 이게 레이싱 카처럼 막 달릴 준비를 하다가 같은 음악에서 같이 이렇게 막 달리는 모습이 너무 신박했어요. 다른 라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보시죠. 다음은 토이스토리입니다. DC는 굉장히 어두침침 했잖아요. 이 토이스토리는 밝고 경쾌한 느낌. 총 5개의 라인이 출시한 것 같은데요. 저는 3개만 받았고요. 얘는 코인이 금색이네요. 확실히 나중에 만든 거라 그런지 좀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와우, 토이스토리 최고의 미녀. 이렇게 밖에서 봐도 엄청 예쁘네요. 역시 역해가 답이다. 따봉! 그림도 예쁘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원래 스티커 자리였는데 얘네는 스티커가 없나 봐요. 야, 얘는 무겁다. 오, 얘네는 확실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우디 모자가 자꾸 벗겨지네요. 이 모자만 봐도 확실히 도색이 깔끔한 느낌이죠. RC카를 타고 조종하는 우디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스프링 부분도 따로 색깔을 넣어줬고요. 이 바퀴도 일반 도색이 아니어서 약간 고무 재질감이 느껴져요. 리모컨도 굉장히 정교하죠. 우디의 의상 부분도 진짜 하나하나가 다 도색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홀스터에 이런 문양까지. 얼굴은 약간 배고파 보이긴 한데 밑에 베이스는 우디의 이미지 컬러인 옐로우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링크업 되는 기능은 똑같이 있고요. 자, 모자 쓰고 다음은 버즈 라이트이어. 와, 일단은 이 우주선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사실 이 우주선은 이 버즈의 케이스 개념이죠. 이 날개 부분에서 LED가 나올 것 같고요.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주었지만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
이 우주복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도색인데, 야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데칼도 붙여주고요. 버즈의 자신감 있는 얼굴 굉장히 귀엽죠? 근데 버즈라기보다는 뚱즈인데? 뚱즈. 베이스는 연두색과 보라색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홍일점 보핍. 잠깐만, 왜 보핍으로 되어 있지? 보핍? 네, 보핍이 맞는 거죠? 빕스 먹고 싶다. 뭔 소리지? 스컹크 칼을 타고 있는 보핍입니다. 네, 얘가 플라스틱 통짜인가 봐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지도 지 냄새가 독하니까 방독면 쓰고 있네. 아우 귀여워. 보핍. 원래는 치마 입고 나오다가 4편부터 바지 입고 나왔나요? 아 그런 건 상관없고 예쁘면 됐다는. 망토 안쪽까지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세부 디테일 좋습니다. 양치기 소녀라서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리본은 진짜 천재질 아니야. Nope. 뒤에 머리가 세 갈래네? 베이스는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타봐야죠. 잠깐만, 이거 설계 오류인 듯? 억지로 넣으면 들어가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 와, 음악이 다르구나. 이게 시리즈별로 음악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이래야지. 링크에서 한 번 더 들어야지.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이걸 풀로 한 지금 3, 4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애! 여기에다가 배트맨 같이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면 또 해봐야지. 고장나는 거 아니겠지? 뮤직 스타트! 아... 안 되는구나. Nope. 자, 이렇게 해서 토이스토리까지 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블입니다. 아, 토이스토리 다음이라 그런가? 되게 칙칙하네. 먼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입니다. 역시 코인 있죠? 우주선 밀라노를... 우주선 밀라노를 타고 있는 스타로드. 요거는 컨셉 아트인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 이름이 쿠퐁롱. 퐁롱. 아, 여기에는 스티커 있네요. 연두랑 그루트 보인다. 그루트. 다음은 블랙 팬서. 고양이 아님. Nope. 블랙 팬서는 로얄 탈론 파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 펑롱이 약간 냥 하는 느낌. 킬몽고도 보이네요. 얘가 9번인데 9, 10, 11 하나 건너뛰고 11번. 얘도 블랙 팬서예요. 그런데 스페셜 칼라 버전으로 해놓고 UV 라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보랏빛이 비치네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건 뭐냐? 데드풀입니다. 처음엔 이 노란 버스가 뭐지 하고 한참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치미창가. It's a chimichanga. 치미창가 푸드트럭입니다. 아시죠? 그 데드풀이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 치미창가. 네, 역시 펑롱이. 케이블 보이고 저거넛 보이고. 자, 바로 개봉해보죠. 네, 모두 개봉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스타로드의 우주선 밀라노. 요게 원래 라바저스 우주선이었잖아요. 많이 압축을 하였음에도 이런 날개 디테일을 다 잘 살려주었습니다. 약간 그 금속 느낌이 나도록 광이 나는 도색을 해주었고요. 스타로드 역시 작지만 깔끔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깜찍해요. 이 베이스도 자세히 보면 약간 펄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까지. 자, 다음 블랙팬서. 이게 국왕 전용 비행선이죠. 영화상에서는 오코에가 운전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트차카도 가동할 수 있겠죠. 약간 크기감도 있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도색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들을 양손으로 딱 잡고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밑에 베이스는 역시 보라색이고요.
바로 이어서 블랙팬서 스페셜 버전을 보죠. 일단 마스크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스페셜 버전은 보라색 도색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이게 좀 더 예쁘네요. 일반보다 조금은 더 밝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자, 마지막입니다. 데드풀. 데드풀 2 버전이네요. 어느 곳에 있어도 튀고 어느 곳에 있어도 위화감이 없는 데드풀. 짱칼을 들고 있고요. 네, 뒤에 당연히 칼집이 있고 살짝 접힌 부분 귀엽네요. 의상도 나쁘지 않고요. 아, 눈이 웃고 있네요. 심리참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벤 형태의 푸드트럭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색감이 굉장히 화려해서 좋은 것 같고요. 요거 전조등 색깔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것들도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 과연 음악이 또 다르겠죠? 어떤 음악이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뮤직 스타트. 내가 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는 그 멜로디를 서로 좀 나눠 가져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들려. 아차, 요거 UV 라이트 안 봤네. 네, 확실히 이 보라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UV 라이트에 반응을 합니다. 막 소름 돋을 정도는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피규어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리뷰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요. 요즘에 맨날 힘든다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워낙 피규어를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규어들은 뭐랄까, 어렸을 때 삼성 겜보이 패드를 처음 잡았을 때 그 감정으로 정말 재밌게 갖고 놀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코스라이더 제품이 계속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캐릭터 있으면 쓱 가져와서 한번 갖고 놀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힝바! Yeah, 역시 대샷. 엄청 많죠? 이 많은 거를 제가 다 먹으면 안 되겠죠? 이벤트 하려고요. 물론 저도 몇 개 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는 토이스토리 세 가지 이벤트 하겠습니다. 댓글로 지난번에 해보니까 메일 주소를 적으면 자동으로 삭제되더라고요. 네, 메일 앞에 이메일 주소만 또 일부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다음 라이브 방송할 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또 일부는 7만 명 되면 또 풀게요. 자, 다음에는 이거예요. 미소녀 메카 프라모델인데요. 여러 개 받은 건 이유가 있겠죠? 기대해 주세요.